2분의 내 사진이 무조건 다 걸려있었어요. 왜요? 2분 스윙을 배우기 위해서 2분의 노하우를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요, 백스윙입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백스윙이 잘 돼야 다운스윙이 원활하게 나오겠죠. 그리고 또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 있죠. 올바른 백스윙이 예쁜 스윙을 만든다. 누구나가 원하는 게 예쁜 스윙, 좋은 스윙이겠죠. 그러려면 백스윙을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백스윙은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썸네일에서 보셨었죠? 어니엘스 선수의 노하우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어니엘스 선수는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빅 이즈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191m의 거구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드러운 스윙을 하면서 장타를 내보낸 그런 유명한 선수인데요.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 한번 봤습니다. 네, 키가 굉장히 크시고 생긴 거와 다르게 굉장히 네, 부드러우신 분인데, 아무튼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요, 장타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좋은 백스윙을 만들고 계셔서, 여러분, 1990년도 한국의 골프 연습장에서는요, 이분의 네, 사진이 무조건 다 걸려 있었어요. 왜요? 2분 스윙을 배우기 위해서 2분의 노하우를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한번 양해해 주실 게 있어요. 제가 이 마이크를 충전해 놓고 빼놓고 왔습니다. 약간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해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지만 전에보다 좀 덜 들릴 수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립을 잡고요, 이제 팔의 모양을 먼저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은데, 우리 어니엘스 선수가 강조하는 것은 이 팔의 삼각형이 잘 만들어져야 된다. 작은 삼각형이 하나 있고요, 작은 삼각형이 있고요, 그리고 큰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이 올바르게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이쪽 면과 이쪽 면이 서로 붙이려고 하는 느낌을 가져주세요.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힘이 조금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세요. 벌어지지 않고 붙이는 느낌으로 만들어주세요. 뒤에서도 보면 이 느낌이 되겠죠. 그리고 백스윙은요, 여러분, 어디에서 섰을 때 이 팔의 각도가 오른팔이 왼팔보다 앞에 나오지 않고 약간 왼팔이 살짝 나오게 만들어 주셔야 어드레스 정렬이 좀 올바르게 됩니다. 그 점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가 아주 핵심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 지금부터 쭉쭉쭉 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백스윙 스타트 구간 시작이 있겠죠. 그러면 이 시작 때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어요. 팔의 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체의 라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길이 있거든요. 그러면 백스윙의 시작은 이 삼각형이 유지된 상태에서, 그대로 삼각형이 유지된 상태에서 백스윙이 돼야 돼요. 오른팔이 절대 어떻게요? 접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클럽의 길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삼각형이 유지된 상태에서 팔을 빼주는데 손의 길은 손이 그대로 빠지고요, 체의 길은 체가 그대로 빠져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요, 이 체도 손의 길로 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네, 안으로 내가 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클럽은요, 여러분, 네, 클럽의 길로 백스윙을 해주셔야 돼서, 스타트에서 하프 구간 올라오는 이 전이, 여러분, 양팔이 다 펴진 상태에서 클럽은 오히려 대각선으로, 내 몸에서 대각선으로 뻗어주는 느낌이 돼야지 일자나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양이 나오면 안 된다는 점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니엘스 선수가 굉장히 강조하는 구간이 이제 어디냐면, 스타트 지점에서 이제 하프 구간 올라오는 구간인데요. 자, 어느 정도 백스윙을 이제 시작을 하고요, 코킹을 하고 올라올 때 어니엘스 선수가 강조하는 것은, 여기서 이 팔의 모양이 사각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네, 사각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더 구부러지지도 않고요, 더 펴지지도 않고요, 정확하게 코킹이 되면서 사각형을 만들어 줍니다. 어깨 라인부터 시작한 사각형이에요. 그리고 그 모양을 유지한 상태 그대로 백스윙이 됩니다.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백스윙을 그대로 네, 스타트로 빼서 코킹이 된 상태에서
사각형을 만들어 주세요. 먼저 만들어 주세요. 만들면서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요. 백 코킹 시작과 동시에 사각형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만든 모양 그대로 백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스타트 코킹과 동시에 팔 사각형, 그리고 그 사각형 그대로 백스윙, 백스윙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거, 팔꿈치가 네 벌어지지 않고 이 팔꿈치는 약간 안으로 집어 넣어 주셔야 백 코킹 사각형 만들어 주고 이 팔꿈치가 안으로 들어가 주셔야 체가 네 요 팔을 따라 움직이거든요. 얘가 이렇게 벌어지면 체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클로즈 오버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백 코킹 유지하고 사각형 그리고 백. 그래서 여러분 백스윙 연습하실 때는 구분 동작으로 먼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천천히 하나 백스윙 먼저, 둘 코킹, 그리고 사각형, 그리고 탑까지. 다시요. 백 코킹 사각형 그리고 탑까지 이렇게 먼저 연습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여러분께서 구분 동작의 연습이 됐다면 그 다음은요 아주 슬로우 동작으로 천천히 몸에 기억을 만들 수 있게 천천히 여러분이 스윙을 해주세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백 코킹 사각형 탑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몸에 익힐 때까지 연습을 해주시고 나의 리듬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네, 다시요. 네, 이렇게 여러분께서 하시다 보면 아주 아름다운, 아주 멋진, 남들이 보기에도 훌륭한 백스윙이 만들어지실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백스윙이 이렇게 또 만들어져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요거 제가 이번 주에 한번 말씀을 다 드릴까 아니면 다음 주로 넘길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백스윙하고 사각형이 만들어진 이 사각형이 또 왜 중요하냐면요 이 사각형 그대로 다운스윙이 되기 때문이에요. 보이시나요? 백해서 다운스윙이 그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각도만 여러분께서 유지만 잘 하셔도 뒤로 쳐지거나 앞으로 엎어치거나 이 동작도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어니엘스가 그 거구에도 191m의 큰 키에도 부드러운 스윙을 만들 수 있었던 거는 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이 사각형의 스윙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여러분께서 굉장히 좋은 백스윙과 다운스윙, 원플레인 스윙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한 번에 스윙을 해볼게요. 사각형의 스윙의 비밀 여러분께 오늘 알려드렸는데요. 자, 이 사각형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께서 백스윙과 다운스윙을 유지하신다면 여러분의 골프 실력이 분명히 좋아지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잠깐 제가 오늘은 PPL 광고가 아니라 네, 제 스케줄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셔서 제가 영상으로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2024년도 골프 캠프를 준비했는데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올해 골프매직 TV라는 이름을 처음 준비를 했는데 아마 내년, 내후년이 더 기대가 되거든요. 어찌됐든 이번에 오신 분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안내해드리고 또 레슨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2023년도 12월 21일 날 제가 출국을 하고요. 24년도 2월 19일 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레슨이 가능하다는 점 또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또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